그 막 기사 같은 거 나고 그러면 저는 리플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보는 편이에요. 그 상처 받으면서 혼자 이렇게 막 이겨내고 막 소심하게 막 비공감 엄청 막 누르고 막 이래요. 그 리플 중에 성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게 해삼 멍게 뭐 요런 쪽. 아 진짜요? 해삼물. 진짜 성괴. 성괴. 성형 괴물. 성형 괴물이란 뜻이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저한테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성괴 막 이제 이렇게 다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한다 사람한테. 근데 했으니까 듣는 거지. 아니 그 저기 나르샤 씨가 그 체리나 덕분에 본인이 가수가 된 거라고. 네. 체리나가 프로듀싱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이신 분이에요. 언니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20살 초반쯤부터 해서 제가 오디션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어떻게 소개를 받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그 만드는 걸그룹의 프로듀서가 언니였던 거예요. 그 팀을 모으는 대장이. 체리나 언니가 만드는 팀은 얼마나 멋있을까? 와, 나 정말 오디션 잘 봐서 꼭 이 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가 그때 약간 뒤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집에. 오디션도 안 보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미지가 좀 안 맞는다, 우리 팀이랑.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신 거예요. 네, 제일 보내라. 우리 노래라도 들어보지 그랬어요. 보내라. 그거 매기는 얘기였다. 아니, 그래서. 아니, 은희는 맞아요. 은희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저에게 어떤 그런 도끼를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체리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죽인다 내가. 내가 어쨌다 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저희 팀이 된 거예요. 보아버리.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녹음실에 언니랑 유리 언니가 온 거예요. 걸프렌즈를. 그래서 만났는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리나 언니 있지, 유리 언니 있지, 둘 다 막 까마치 손톱 막 형광색이지만 얼마나 무서워요. 꼭 언니 만나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 언니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언니가 너 안 했으니까 네가 떴지야. 그래서 언니 너무 감사해요. 은인 맞네. 은인이에요. 그럼요. 아무튼 그 팀이 런칭했나요? 나왔어요. 네, 했어요. 근데 보이스코라고 해서. 말하기 잘했다. 보이스코. 아끼 막을 뻔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미안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오디션 보러 구혜선 씨 맞나? 그분도 왔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타 방송 이제 음악 MC 보고 계셨을 때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인이라고. 예, 은인이라고. 고맙다.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르샤처럼. 네. 여러 인생 망칠 뻔했네.